안녕하세요. 토익은 이렇게 나온 나의 김보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더 아름답지 않나요? 자, 제가 신경주 썼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오늘 제 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강부터 7강, 8강, 9강은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 7강은 동사 문법에 있어서 수일치하고 테 맞추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일치하고 테입니다. 동사 수일치가 뭔가요? 주어 동사 수일치는 주어가 I 하면은 동사는 비동사는 M을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U나 복수인 경우에는 R을 쓰고 그리고 단수인 경우에는 is 써주는 거. 똑같은 비동사. 이거의 대표가 be죠. 예, 비동사를 쓰는데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가 다 달라지네요. 그 다음에 과거일 때는 I면은 was를 쓰고 U나 복수일 때는 were를 쓰고 단수 주어일 때는 was를 쓰는 거. 이런 게 주어 동사 수일치라고 합니다. 자, 비동사일 때는 현재 시제일 때, 과거 시제일 때 다 바뀌는데요.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현재에서만 바뀌어요. 현재에서만. 현재에서 주어가 I나 U나 복수까지는 I나 U나 복수까지는 똑같이 원형을 쓰게 되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3인칭이라는 거는 제3자, 나하고 너를 뺀 나머지 제3자를 얘기하고 제3자이면서 단수, 하나를 이야기할 때 주어가 제3자 단수일 때 S를 붙여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스펠링에 이자가 있으면 S만 붙여주면 되고 안 그러면은 ES를 붙여주게 되죠. 이렇게 바꿔주는 걸 주어동사 수일치라고 합니다. 자, 두는 일반 동사일 때 두를 쓰고 es 붙여서 does,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does가 되고요. 그 다음에 have는 좀 다르게 쓰죠. have는 has라고 씁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게 주어 동사 수일치가 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패턴 넘버 1인데요. 자, 주어를 찾아서 주어가 단수라면 동사는 s나 es를 붙인 걸 써준다. 현재 시제일 때, 현재 시제일 때. 과거 시제는 다 똑같이 ed형, 동사에 ed 붙은 과거 또는 불규칙, 과거형을 써주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비동사는 좀 아까도 봤듯이 비동사는 현재하고 과거가 다 다르죠? 예, 그거 맞춰서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동사지만 또는 똑같은 그냥 일반 동사지만 형태를 조금 바꿔 써주는 거 그게 주어 동사 수일치고요. 항상 그거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거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The Woodland Park Zoo. 주어가 여기 Woodland Park Zoo고요. Which가 나왔으니까 관계사 잘 나왔네요. Which is popular with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The Woodland Park Zoo가 The Dinosaur Exhibits. 그러면 여기 동사 자리가 되는데요. 그 공룡 전시를 연다. 날마다 except 뭐뭐는 빼고 월요일은 빼고 throughout the year, throughout this year, 1년 내내, 올해 내내 연다. 자, 그러면 동사를 골라야 되는데 일단은 동사가 아닌 건 빼면은요. 얘는 빼지죠? 주어가 Woodland Zoo Park로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네, 단수가 됩니다. 그래서 원형을 쓰지 않아요. 원형을 쓰지 않습니다. 주어가 복수일 때 원형을 쓰는 거지 주어가 단수면은 S나 ES 붙여준다 그랬죠? 그리고 have를 쓰게 된다면 주어가 복수일 때 have 쓰는 거고 단수면은 has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를 시켰을 때 일단 보기에서 빼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먼저 빼고 나면 답은 오히려 쉽게 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보고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닌 것부터 일단 자리 확인, 자리에서 아닌 거 빼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주어 동사 수일치. 그래서 주어 동사 수일치에서 아닌 걸 빼주고 나면 운이 좋게 하나가 남을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남을 때 아,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더 쉽게 보이니까 항상 주어 동사 수일치 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은 그래서 D번이 됩니다. 자, 다른 예제 하나 더 풀어보면 Quite a considerable number of interviews인데요. 우리가 주어동사 수일치 시킬 때 주어동사 수일치 개념이 어렵지는 않지만 가끔 주어가 뭐지? 주어를 잘 찾아야 된다라는 거. 주어를 엉뚱한 주어를 갖다가 맞추면 그러면 엉뚱한 수일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잘 찾아야 하는데요. 자, quite a considerable number of interviews 하면은 number가 주어일까요? interviews가 주어일까요? A number of는 하나의 형용사로 보시면 돼요.
A number of은 하나 형용사 패턴으로 하나 형용사구로 보셔서 많은에서 얘가 꾸며주는 이 단어를 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복수 수식해야 되고요. 복수 수식해야 되고 그리고 주어가 돼요. 그러면 a number of, considerable은 number를 꾸며주고 있고요. quite은 a number of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고요. 결국은 interviews랑 맞추게 되고 interviews가 주어인데 복수죠. 여기 s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인터뷰들. 복수기 때문에 is 안 되고 has 안 되고 was 안 되고 정답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B번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다음 문제 보면은요. 자, 이번에는 주어 동사 수일치를 맞추는 데 있어서 수일치를 항상 습관처럼 맞추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좀 아까도 막 강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네요. 자, 주어 동사 수일치를 맞추는데 주어 잘 찾아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뭐가 주어일까요? 대어가 주어인가요? 자, 동사 앞쪽에 있는 게 주어예요. 그런데 대어? 대어는 주어같이 안 생겼는데 대어는 거기에라는 부사죠. 부사가 주어가 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There.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요. 얘는 뒤에가 주어죠. 이 대어가 도치가 되어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문은 그냥 외워주세요. There is, 대어라 있습니다. 뭐뭐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어고요. 비동사 대신에 일반 동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처럼 지금 동사 remain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there remain 뒤에가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이건 특이한 문장이니까 이거 따로 외워두시고 뒤에서 주어를 찾습니다. 그럼 주어가 many, typing errors, errors가 주어가 되는 거죠. s 있으니까 복수가 되네요. 그러면 주어가 복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복수니까 여기서 여기 remains, s가 붙은 건 빼줘야 되겠죠? s 붙은 건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b번이 남았네요. 그 정답은 B번인데 자 이거를 수일치로 문제를 안 풀고 언뜻 보기를 보니까 C하고 D는 동사가 아니라서 빼주고 A하고 B 중에서 아 이거 시제가 다르네 시제 문제인가 보다 하고서는 현재냐 과거냐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괜히 우리가 이걸 30초 안에 풀어줘야 되거든요. Part 5, 6 문제는 30초 안에 풀어줘야 되는데 30초가 뭐예요? 막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막 보는데 1분이 지나도 안 풀려. 1분 30초가 지나도 안 풀려. 왜? 엉뚱한 걸 보고 있으니까 수일치로는 문제 풀기가 어려울 수 수일치가 아니라 시제로는 문제 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Many typing errors. 많은 타이핑 에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Despite the errors of editor's effort 하면은 편집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럼 편집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책에 여전히 많은 타이핑 에러가 있었다도 되고 있다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제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스위치를 습관처럼 맞추고 스위치 맞추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넘버 3. One of the 복수에서 주어는 one이 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 of는 뭐뭐? 중에라는 말이에요. 뭐뭐 중에. 뭐뭐 중에에서 얘가 주어가 아니라 완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 복수랑 맞추지 마시고요. Only one of the designs which have been submitted. 제출된 디자인들 중에서 하나가 해서 여기 이 완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가. 그러면은 하나가 주어니까 안 되고 have 안 되고 have 안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의 was가 되는 거죠. 스위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Number 4. Ask 대절의 뒤에 동사 원형. 이게 뭐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ask, 부탁한다, 요청한다 이런 ask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로 절이 나오면 대절 써줘요. 뭐뭐뭐 한 것을 뭐뭐를 요청하다. 그러면 ask 다음에 목적으로 대절을 써주고요. 이 대절에 뭐뭐 해야 할 것을 요청하다라는 당위성의 내용이 나올 때 뭐뭐 해야 할 것을 요청하다라는 당위성의 내용이 나올 때 여기에 should가 생략된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 얘가 생략된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남게 됩니다. 요거를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번 달에도 나왔답니다. 자, ask로 두 번이 나왔었고요. ask로 두 번이 나왔었고 여기 ask 두 번 나왔었고요. insist 주장하다 얘도 시험에 나왔었고 이번 달은 뭐가 나왔냐면 suggest가 나왔어요.
subject 다음에 대절이 나오고 대절에 동사 시제 고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시제에서 동사 원형 써줘야 하는데요. 주어가 단수더라도 동사는 원형. 주어가 단수면 S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가 단수더라도 동사는 원형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를 써야 한다라도 원형을 써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는데 동사가 어떤 동사? Recommend, suggest, propose, advise까지는 의미가 비슷하죠. 권면하다, 제안하다, 제안하다, 뭐 충고하다. Require, request, 요청하다, ask, 부탁하다, demand도 요청하다죠. Insist, 어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다. 이런 거 뒤에 여기 접속사 고르는 문제도 있었어요. 접속사는 that을 골라주시고요. that 다음에 동사는 원형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recommend가 수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It is recommended that절. that절 이해해야 한다라고 권면되어진다. 이때도 동사 원형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여기 한번 지워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Mr. Kenmore 씨가 아, 누구냐면 the head architect인데 건축가예요. 자, head architect 건축가 팀장인데 이 사람이 요청을 했다. 어, ask가 나오네요. 이런 거 ask 봤을 때 어, 대절의 동사 원형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대절을 요청을 했는데 Mr. Redmond가 the blueprint 도면을 for the new building에 대한 도면을 Sun's Food의 새로운 빌딩에 대한 도면을 그러면 제출 해야 되는 거죠. 제출할 것을 이번 금요일에 제출할 것을 요청을 했다. 그럼 제출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 당위성의 ask 대절의 당위성의 내용이 나오면서 동사 원형 써야 합니다. 주어가 단수더라도요. 원형 써주셔야 돼. 이런 거 s 있는 거 쓰시면 안 되고요. 과거 써도 안 되고 미래 써도 안 됩니다. 동사 원형.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It is essential 대절. 똑같이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패턴이 조금 바뀌었죠? It is essential 대절. 대절 이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It is의 형용사의 대절이 나오는데요. 이 형용사가 어떤 형용사? It is important, 중요한, necessary, 필요한, 필수의, imperative도 뭐 필수의, essential, 필수의, 기본적인, mandatory, 의무의, advisable, 권면할 만한, vital, 매우 중요한, 자, 이러한 형용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서 대절의 당위성의 내용이 나와서 뭐뭐 해야 하는 것이 이거 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뭐뭐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면서 여기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 여기도 오게 됩니다. So it is essential that 그 다음에 동사를 쓸 때 top business executives 최고 기업 경영자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만나야 한다라고 할 때 자, 미래 쓰지 않고요. 과거 쓰지 않고요. has 동사 원형 아니죠? meet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에 meet가 되지요. 자, 다른 패턴 보면은요. 주어 동사 수일치를 맞출 때 주어가 A or B 패턴으로 나오면 지금 주어가 두 개가 나왔죠? A 또는 B. 어디다 맞출까요? A에다 맞추시겠어요? B에다 맞추시겠어요? 아니면 A하고 B 두 개가 나왔으니까 복수가 되나? 자, 여기서는 동사하고 가까운 B에다가 맞추게 됩니다. A 또는 B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되기 때문에 동사하고 가까운 B 쪽에 맞추게 되는데요. Any damage or injury라고 했을 때 injury에다가 동사를 맞추게 된다는 거죠. Resulting from 분사구가 꾸며주고 있죠. One's own fault, 개인의, 개인 스스로의, 개인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resulting from, 뭐뭐로부터 기인하다. 거기로부터 발생된 어떤 damage든지 파손이든지 injury, 상해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상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injury에 따라 맞추기 때문에 are 안 되고 그 다음에 have는 안 돼요. 어? has는 가능하죠. 그런데 is하고 has가 남았는데 보세요. is를 쓰면 뒤에 reimbursed가 나오기 때문에 비동사의 동사의 과거분사형. ed가 붙으면 동사 과거도 되지만 과거분사도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면 이건 뭐가 되죠? 수동태가 됩니다. 주어가 어떻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의 수동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번은 has인데 has 다음에 과거분사를 붙이면 이건 뭐가 되죠? 얘는 완료 시제가 됩니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시제가 되고요. has, pp는 현재 완료 시제이면서 능동이에요. 주어가 뭐뭐를 하다라는 능동이에요. 여기서 수동이 나오려면은
has been.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been pp. has been pp. 이게 수동형이에요. 그런데 이 injury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죠. 보상 받는 거죠. 그래서 능동, C번은 수일치는 맞지만 이렇게 되면 이거 능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reimbursed라는 말이 연결되면서 능동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정답은 B번의 is가 됩니다. 주격 관계사절 내에서 동사를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도 뭐 당연히 수일치는 해야 되겠죠. 주격 관계사절이 뭔가요? 자, 명사가 있고 명사를 꾸며주는 절. 절이 명사를 꾸며줄 때 연결되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 접속사를 관계사라고 하는데, 관계사라고 하는데, 이 관계사는 대명사 역할을 해요.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와서 뒷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관계사가 앞에 있는 이걸 선행사, 꾸며주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데요. 이 선행사를 받아와서 주어 역할을 할 때, 주어 역할을 할 때, 주격, 관계사,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하고요. 그게 연결하는 철을 주격관계 대명사 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접속사가 예를 들어서 대신아, 후나, 자, which 같은 주어 역할하는 관계사가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주어 역할하니까 뒤에 동사 나오는데 동사가 빈칸이라고 해보세요. 주어, 동사가 빈칸. 그러면은 얘가 주어니까 앞에 있는 관계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럼 관계사가 주어니까 동사는 이 앞에 있는 관계사랑 맞춰야 되는데 사실 관계사는 대명사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와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어랑 맞춘다는 건 결국 뭐랑 맞춘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대시나 후나 위치지만 그거를 살짝 까고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선행사가 들어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행사랑 주어동사 수일치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선행사, 이 관계사자를 꾸며주는 명사, 선행사랑 결국 동사는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요. We accept, 우리는 받아들인다. Any kind of payment method, 어떤 종류의 지불 방법이라도 다 수용합니다. Such as, 예를 들면 credit card나 아니면 cash 같은 거 다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관계사절 나오죠? which, 자, 컴마가 나오고, 위치가 나올 때요. 컴마가 나오고 위치가 나올 때 앞문장 전체를 받아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명사 하나를 받아서 올 수 있지만 앞문장 전체를 관계사가 받아서 주어로 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한 경우인데 이렇게 어떤 종류의 지불 수단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 그것은 당신에게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에게 편리하다. 그러면 앞문장 전체는 단수를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문장 전체를 받고요. 그게 선행사가 되면서 단수 취급이니까 여기 on은 안 되고 have 안 되고 원형 쓸 일 없죠? 원형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be버디 됩니다. 자, 선행사 이렇게 지금 위치 관계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고르는데 관계사절 내에서 동사 고르는 거죠. 이때는 주어 역할하는 위치랑 선행사를 맞춰야 되는 주어 동사 수일치를 맞춰야 되는데 위치는 뭐라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오는 단어니까 선행사를 찾아서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선행사, 명사를 받아올 수도 있고 앞문장 전체를 받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앞문장 전체를 받으면 단수 취급이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받아온다면 그 선행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른 예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Since tax laws, 세금법이 have been changed, 변경이 되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the number of employees, who, 관계사절이죠. tax refunds를 받는, 세금 환급을 받는, 올해 세금 환급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크게 증가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관계사절, 요거 주어 역할하는 거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서 주어 역할하고 여기 동사자리고요. 동사에 묻는 건데 그럼 수일치부터 맞춰야 되죠? 그럼 수일치를 맞추려면은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주어는 훈데 훈은 어떤 말을 받아오나요? 자, 관계사절 앞에 있는 명사가 대부분 선행사가 돼요. 왜냐면 명사 바로 뒤에 관계사가 붙으니까. 그런데 주의할 거는 이 명사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 플러스 전치사고
자, 명사 플러스 전치사구. 명사 플러스 전치사구. 그럼 전치사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죠? 전치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러면 관계사절 앞에, 관계사절 앞에 명사가 하나도 있고 또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네요. 관계사절 앞에 명사가 하나밖에 없으면 걔가 무조건 선행사가 되는데요. 관계사절 앞에 명사가 명사 플러스 전치사 구가 나오면서 명사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사절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지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지는 여러분이 문맥을 보고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이렇게 뒤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명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바로 뒤에다 붙여버리면 전치사구가 또 한 번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명사 뒤에 그럼 관계사절이 나오고 그 뒤에 전치사 구가 나온다는 건데 뭔가 균형이 안 맞죠. 어차피 절하고 구가 똑같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면 어떤 건 먼저 쓰고 어떤 건 뒤에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짧은 걸 앞에 쓰고 긴 걸 뒤에다 쓰는 게 균형이 좀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로 간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가 전치사구, 관계사절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동시에 앞에 있는 하나의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거든요. 또는 그러면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예, 앞에 있는 명사가. 또는 그냥 이 명사가 전치사구를 꾸며주고 이 명사를 그냥 뒤에서 또 다른 전치사구가 꾸며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사, 전치사, 명사 그리고 관계사절이 나오면 이 관계사절이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건지를 문맥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요지는 명사가 두 개 있을 때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지 문맥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반드시 바로 앞에 있는 명사는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문제, 자 시험에 나온 패턴인데요. 여기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매우 쉬운 힌트가 여기 안에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그 쉬운 힌트가? 그 쉬운 힌트는 뭐냐면 바로 짜잔! 이 후가 됩니다. 왜? 후는 사람을 받는 관계사예요. 그러면 사람을 받는 관계사인데 여기 넘버가 있고 employee가 있어요. 그러면은 넘버, employee 둘 중에서 어떤 게 사람이죠? 당연히 employees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는 employees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employees를 받는다면 복수니까 동사 원형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제가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한 거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관계사가 힌트가 되어서 employees를 받으면서 예, 뒤에 동사 원형 고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자 주어 동사 수일치까지 했고요. 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태라는 거는 뭐예요? 태. 태는 일단 비동사 플러스 PP로 표현을 하는데요. 태라는 거는 주어 동사 관계가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행하면 능동. 능동 관계.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행하는 게 아니라 동사의 동작을 받는 대상이면은 수동 관계가 되는 거죠. 자, 능동관계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요. 주어하고 동사가 수동관계다. 주어가 어떻게 되다라고 해석이 된다. 수동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동사를 그냥 쓰면 안 돼요. 그냥 동사를 쓰면 주어가 뭐를 하다라는 항상 능동적인 의미로 우리가 약속하고 보기 때문에 비동사의 PP 수동 형태를 써주셔야 돼요. 그 수동이라는 걸 보여주는 패턴이 비동사의 PP가 됩니다. 이 PP라는 건 뭐냐면 뭐 몸에서 나오는 피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이 PP는 past participle.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라는 말이에요. 과거 분사. 과거 분사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 분사를 써서 비동사의 과거 분사를 써서 주어 동사가 수동 관계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자동사는요. 주어 동사의 목적어를 쓰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죠. 주어가 어떻게 하다. 주어가 스스로 뭐뭐 어떻게 하다.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수동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어 동사 관계가 수동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기 하나 더 지우고요. 사실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가 뭐뭐을 어떻게 하다라는 목적어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놓으면서 그러면은 동사는 이 주어가 이걸 한 거지 목적어가 주어로 왔는데 얘가 이 동사의 동작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동사의 PP. 아까 주어가 대상이라 그랬죠. 목적어에 있을 게 주어로 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의 대상이 되면서 동사는 비동사의 PP가 되거든요.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 목적어를 강조하면서 주어로 놓으면서 동사가 수동태, 비동사의 PP로 바뀌는 건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냥 항상 주어, 동사 쓴다라는 거죠. 목적어가 없는데 주어를 바꿀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주어, 동사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는 주어가 뭐뭐 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수동처럼 된다고 하더라도 주어, 동사 그냥 씁니다. 능동으로. 이렇게 수동태 없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가 있는 삼형식 타동사는 목적어를 주어로 놓으면 제가 여기를 일부러 주어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목적어 주어로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일부러 주어라고 표시를 안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가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그러면 동사는 비동사 PP 바뀌면서 여기 목적어 사라졌죠?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 자, 삼형식 동사는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이 됩니다. 자, 사형식 동사, 목적어 두 개 취하는 사형식 동사는 앞에 걸 뭐라고 부르죠? 앞에 걸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죠. 뒤에 거는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앞에 거는 간접 목적어, 뒤에 거는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제가 깨끗하게 한번 지워봤어요. 자, 앞에 거는 간접 목적어, 뒤에 거는 직접 목적어. 앞에 거를 누구에게라고 하고 뒤에 거는 뭐뭐쓸이라고 해석을 하죠. 이렇게 목적어 두 개 가지고 오는 동사인데요. 이렇게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를 주어 자리로 놓으면 당연히 목적어가 주어로 왔으니까 동사는 비동사의 PP로 바뀌고요. 그러면 뒤에 남아있던 뭐뭐쓸이란 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하나 남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목적어가 두 개니까 이번에는 뭐뭐쓸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놓으면 당연히 수동이 되면서요. 이 뭐뭐에게는 사실 전치사 붙여서 남게 됩니다. 바로 목적어로 남는 거 아니고요. 전치사 붙여서 간접 목적어 남게 됩니다. 사형식에서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수동이지만 목적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동이지만 목적어가 있을 수 있는 거 그것은 사형식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형식은 우리가 사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 있는 사형식 동사는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를 전치사 붙여서 뒤로 돌려보내면서 돌려보내면서 뭐가 남아요? 직접 목적어 하나 남죠. 그래서 주어, 직접 목적어 하나 남으면서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 해서 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몇 형식이 됐어요? 삼형식이 됐죠. 삼형식. 능동이면서 삼형식이 됐어요. 그래서 사형식 동사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도 있고 목적어 하나 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동이 되면서도 목적어 하나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형식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능동이면서도 목적어 하나 나올 수 있고 주어, 비동사, PP, 수동이면서도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하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어 빈칸 그리고 목적어가 있다면 이 동사가 사형식 동사라면 뭐라는 이야기예요? 능동도 가능하고 수동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를 고를 때 주어 동사에 그 태를 고를 때 목적어가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여기에 태를 고르면 무조건 능동이 아니라 얘가 사형식 동사라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얘가 사형식 동사라면은 이렇게 목적어 하나 있을 때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해석으로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주어 동사의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뒤에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으로 골라야 한다. 그래서 사형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 있을 때 이 동사는 능동일 수도 있고 수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어,
비동사 PP 수동태의 목적어가 나왔다면 이 동사는 반드시 사형식 동사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목적 보어 쓰는 단어죠. 주어, 동사, 목적어의 목적 보어 쓰는 단어예요. 그럼 목적어, 주어로 빼고 나면은 주어, 비동사, PP의 목적 보어 남게 되죠. 자, 그럼 목적 보어가 남으면 결국은 목적 보어는 목적어를 꾸며 주었던 단어잖아요. 목적어가 지금 주어로 와 있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똑같은 단어 수식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주격 보어처럼 됐네요. 주격 보어처럼. 그래서 주어 다음에 비동사 PP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어가 나왔다. 주어를 꾸며주는 보어. 주어가 무엇이다? 주어가 어떻다? 보어가 나왔다면 이 동사는 어떤 동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형식, 목적어의 보어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기억을 하시고 또는 품사를 고를 때 주어, 비동사, PP 다음에 품사를 고르는데 여기 뒤에 품사를 고르는데 이 동사가 오형식 동사다. 그럼 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는 무엇이다? 주어는 어떻다라는 주어를 꾸며주는 보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테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넘버 원, 주어, 동사 관계로 테는 판단을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테라는 거는 주어, 동사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availability, 있는 거, 없는 거, 가능성이죠. of some items,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 조동사가 나왔네요. 조동사가 나왔으면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동사 원형으로 나와야 돼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됩니다. 그러면 is 같은 거 안 되고요. 여기 s 붙은 거 안 돼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자, 그러면은 change하고 be changed도 능동과 수동이 남았네요. 능동과 수동. 그러면은 availability가 바꾸는 주체냐?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행하는 주체냐, availability가 바뀌는 거냐, availability가 change의 목적어로 원래 있었던 건데 주어로 온 거냐 라는 것을 따져본다면 어떤가요? 물건이 있고 없고가 바뀌는 게 아니라 물건이 있고 없고가 바뀌는 거죠. 물건이 있고 없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 availability하고 동사 change의 관계를 봤을 때 얘는 수동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우리가 태를 고를 때 이렇게 change하고 be changed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태를 고르는 거죠. 태에서 답이 나오는데요. 태를 고를 때는 주어 찾고 동사 찾아서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가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행하는 주체, 원인, 이유가 되느냐. 그렇다면 능동.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의 대상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 동사의 목적으로 있어야 될 게 지금 주어 자리로 간 거냐. 란다면 또는 해석을 했을 때 어떻게 되어진? 되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수동으로 보시고 비동사의 PP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수동을 따질 때요. 주어하고 동사를 놓고 주어, 동사가 주어가 어떻게 하다? 주어가 어떻게 되다? 이렇게만 자꾸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이게 해석이 좀 잘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무조건 주어로만 놓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목적으로 한번 놓고 해석을 해보세요. 목적으로 놓고. 그러니까 물건이 있고 없고를, 물건이 있고 없고를 뭐 바꾼다. 이렇게 목적으로 놓고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주어로만 무조건 줄창 놓고 주어가 뭐뭐 하다 어떻게 되다라는 그런 게 해석 감이 오기보다는 얘를 목적으로 놨을 때 뭐뭇을 어떻게 하다라고 했을 때 아 맞아 이거 목적으로 있는 게 말이 딱 맞네 하고 감이 더 확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목적으로 있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주어 자리에 가서 앉아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수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관계로 문제를 풀 때 주어, 동사 요거 해석을 할 때 무조건 주어는 주어로만 놓고 해석하지 말고 목적어로도 한번 놓고 해석을 해보면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더 잘 판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주어, 동사의 해석으로만 문제를 계속 푸는 게 아니라 동사 뒤에 문장 구조로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얘가 자동사라면 아까 무조건 능동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가 삼형식 동사면은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형식은 목적어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능정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수동이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형식은
목적어 하나 있으면 능동, 수동이 얘는 전부 가능하니까 해석을 해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은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에 보어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능동이죠? 그리고 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지고 보어만 남았다면 이거는 수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구조를 보고도 능동, 수동을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뒤에, 자, 또는 뒤에요. by의 행위자가 나오면, by의 행위자가 나오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는 행위자가 나오면 이건 반드시 수동이 되겠죠. 그래서 동사 뒤에 어떻게 나왔는지 동사의 문장 구조라든가 뒤에 by의 행위자 이런 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면요. unless는 뭐뭐가 아니라면 이라는 접속사죠. 당신의 대금이 remit 하면은 송금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뭐 할 때 when you order online when you order online 온라인 상에서 당신이 주문할 때 동시에 송금 합니까? 됩니까? 지금 주어가 payment인데 payment는 송금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송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 동사 관계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이 remit라는 단어는 뭐뭐을 송금하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한 단어예요. 뭐뭐을 송금하다. 그런데 뭐뭐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잖아요. 뭐뭐을이 어디로 가 있어요? 돈을 송금해야 되는데 돈이 지금 주어로 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문장 구조를 보고도 아, 요거 정답은 수동으로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remitting 이런 거면 능동이 되는 거죠. 비동사가 있는데 동사 원형 쓸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명사를 쓴다는 거는 대금이 송금이다. 이러는 능동, 그런 보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정답은 A번의 is remitted가 됩니다. 자, number three. 세 번째 패턴이 되겠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일때 사형식 동사라면 능동, 수동 모두 가능하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은 모든 참여자들은 어떤 참여자들? Who attended the soccer game? Soccer game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은 여기 participant에 S자가 빠졌네요. Participant는 셀 수 있는 말인데 all이 나오면 당연히 복수돼야 되죠? 그쵸? 네. So all participants S자 들어가셔야 되고요. Who attended soccer game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동사인데 will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동사 원형 가야 되는 거죠. 동사 원형이니까 일단 자리 확인해서 D번 같은 건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sent는 과거죠. 또는 과거 분사예요. 과거나 과거 분사가 동사, 조동사 뒤에 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빼주고요. 결국 그러면은 자리에서 B번하고 C번이 남았는데 능동, 수동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참여자들이 보낼 수도 있고 참여자들이 보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여자가 보낼 수도 있고 참여자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티셔츠가 나오는데요. 참여자는 티셔츠를 보낼 수도 있고 참여자는 티셔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으로는 능동, 수동이 모두 이게 문장 구조로는 능동, 수동이 모두 가능하죠. 능동, 수동이 모두 가능해요. 문장 구조로는. 그러면은 해석으로 골라야 하는데 해석이 어때요? 참여자들이 사커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비니어면 기념품이에요. 기념품으로 티셔츠를 받을까요? 보낼까요?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장 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해석으로 수동 C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를 잘 할 수 있게 되나요?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능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태에서 능동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사형식은 목적어가 있어도 수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emerge하고 is revealed하고 자, 이런 유형의 문제인데 뭐냐면 emerge가 자동사예요. 주어가 드러나다. 주어가 부상하다. 드러나다. reveal 하면은 타동사에 뭐뭐을 드러내다. 그래서 해석이 좀 비슷하죠? 해석이 비슷한데 emerge는 자동사고 reveal은 타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emerge하고 이 reveal이 수동이 되면 is revealed 되면 의미가 좀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no defect, 어떠한 결함도. 결함이 주어인데요. no가 나왔으니까 부정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떠한 결함도 during the test phase 하면 테스트 단계 동안에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떠한 결함도 드러나지 않았다. 근데 이거를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는 그냥 어떤 사람은 이멀지를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걸 많이 썼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멀지가 더 가슴에 뭐 와닿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 어떤 결함도 드러나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이멀지를 그냥 고른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멀지가 디펙트하고 잘 안 어울리는 동사이기도 해요. 이멀지는 스스로 부상하는 건데 결함이 스스로 부상하는 건 아니거든. 스스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발견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디펙트하고 이멀질도 주어 동사를 면밀히 따지고 보면 관계가 잘 안 맞는 주어 동사예요. 근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드러나다 해서 그냥 D번을 고르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얘는 또한 이게 비동사가 있잖아요. 비동사면은 뒤에 이멀지드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멀지드는 내용도 안 맞고 그리고 태도 안 맞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실수하는 거예요?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석하고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가 와야 합니까? Revealed가 와야 합니다. Revealed가 와야죠. 자, 만약에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되어서 주어 다음에 그리고 빈칸이 나왔는데요. 목적어 같은 거 없어요. 그랬을 때 보기가 revealed하고 emerged가 있다면 해석이 드러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 비동사가 없이 그냥 빈칸 하나 있는 거라면 여기는 뭘 써줘야 돼요? 그렇다면 emerged를 써줘야 되는 거죠. emerged. 왜? 그냥 동사를 능동으로 쓰는 건데 비동사가 없잖아요. 동사를 능동으로 쓰는 거니까 emerged를 써줘야 되죠. reveal은 뭐뭇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뭐뭇을 해당하는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의미가 그냥 emerged하고 is revealed하고 의미가 비슷하다면 여기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정확히 보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 다른 문제 하나 더 보면은요. 코스트가 비용이죠. of minting, coins, coins, 동전을 주조하는 비용이 have been 어떻게 되었다예요. 자, 여기서 decline, 감소하다, reduce, 뭐뭇을 줄이다, 감소시키다 라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decline하고 reduce가 의미가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문제를 풀면 A하고 B 어휘를 고를 때 비슷한 의미 어휘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힌트는 been에 있는 거죠. been. been 하면은 수동이잖아요. 수동이니까 수동으로 쓸 수 있는 단어 골라야 되는데 decline은 자동사기 때문에 그냥 declined를 써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reduce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기 빈이 없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정답이 돼야 되냐면 빈이 없으면 그냥 바로 have 플러스 pp 능동으로 고르는 거죠. 해석은 여전히 줄어들다라는 해석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능동이면은 decline이 정답이 되는 거고 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빈이 있기 때문에 수동이면은 여기서 reduce가 정답이 돼야 된다라는 거. 어휘를 고를 때 두 어휘가 만약에 의미가 비슷해서 헷갈리다? 그러면은 얘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런 거에 문장 구조에 의해서 답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패턴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 패턴인데 비동사 p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이거 아까 무조건 사형식 동사라고 했죠. 자, 어휘 문제를 푸는데 new lab researcher들이 새로운 실험 연구원들이 must complete a 3-hour safety training 3시간짜리 교육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before they are 뭐 하기 전인데요. 자, 여기서 are가 힌트예요. are 빈칸 그리고 an experiment 실험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죠. 그러면 실험을 받다, assign 배정받다, received 받다, acquire는 습득하다고 earn은 벌다예요. 그러면 C하고 D는 의미가 좀 안 맞으니까 빼고 A하고 B가 남는데 A하고 B가 남는데 막연히 해석으로 가면은 실험을 배정받다, 실험을 받다 말이 다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힌트는 I에 있다라는 거죠.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기가 전부 pp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의 목적어 나온 거죠. 그래서 사형식 동사만 가능을 합니다. 사형식 동사 assign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A번. 그럼 사형식 동사가 뭐가 있나요? 사형식 동사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 assign 여기 나온 것처럼 assign이 있고요. give가 매우 중요하죠. give, offer가 매우 중요한 단어고요. offer가 매우 중요한 단어고 assign, give,
offer 이런 거 또는 grant라는 단어, send 보내다 이런 단어들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자, 6번 패턴입니다. 비동사 PP 그 다음에 주격보어 나오면은 오형식 동사라고 했죠. 왜 주격보어라고 제가 썼냐면 결국은 이 목적보어 원래였는데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예, 주어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결국 지금 주어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보어라고 썼는데요. 수동이면서 주어를 수식하는 보어가 나온다면 오형식 동사가 되고 또는 비동사 PP 뒤에 품사를 고르는데 여기가 오형식 동사라면 여기는 보어를 써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Our patron 고객, 이 Robin Food Restaurant의 고객은 are considered 간주됩니다. Consider는 뭐뭇을 고려하다는 삼형식도 되지만 목적을 어떤 상태로 간주하다라는 오형식 동사도 되죠. 그러면은 고객이 뭐뭐로 간주되다. 결국 고객을 꾸며주는 보어를 고르는 건데요. 고객이 친구로 간주된다라는 거죠. Rather than 차라리 뭐보다는 고객으로 보다는 그냥 친구로 간주가 된다. 뭐 다정하게 간주된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정으로 간주된다도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요거 비동사 PP 다음에 카스터가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꾸며주는 보어로 봐서 A번 Friends가 정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패턴이죠. 비동사 P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의 투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 하도록 어떻게 하다라는 이런 패턴에서 목적어 주어로 오면서 동사가 비동사 PP 가고 목적보어 투부정사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동사들이에요? 어떤 동사들 목적어의 투부정사 쓰는 단어들이 PPP 투부정사가 되는데 여기서 투부정사 패턴 골라주는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동사 어휘 골라주는 거 지금처럼 동사 어휘 골라주는 이런 유형의 문제도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동사들 가장 여러분이 많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allow도 그렇고요. encourage도 그렇죠. allow, encourage, expect 예,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want, 원하다 또는 would like 예, 이런 단어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정답이 뭐가 될까요? He was 비동사가 나왔다는 거 주목하셔야 되고 He was to report 보고하도록 to headquarters 본사에 직접 보고하도록 근데 여기서요 학생들이 B번을 시험 볼 때 많이 골랐어요. 명령 받았다 그 다음에 지시 받았다 근데 C하고 D는 말이 잘 안 되니까 빼고요 A하고 B 중에 헷갈리는데 이것도 막연하게 해석으로 고르면 A하고 B가 답이 안 나와요. 자, 이럴 때는 수동인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럼 능동으로 돌려놓고 보세요. 그럼 능동으로 돌려놓고 보면은, 여기 he가 주어 있으니까 주어가 뭔가가 나오고요. instruct 같은 경우는 instructed, 과거니까 instructed, he가 목적으로 가는 거죠. him, 그 다음에 to report, 이렇게 가게 되고요. demand는, demand, 주어 나오고요. demanded, 그 다음에 him, 그리고 to report 이렇게 똑같이 능동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가는데 instruct은 목적어의 투부정사 쓰는 단어예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지시하다. 그러면 그가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다 해서 말이 되는데 demand는 목적어를 하나 쓰는 단어예요. 뭐뭇을 요구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를 요구해보는 게 되는 거예요. 뭐 하도록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부사적인 용법이 되어서 즉시 보고하도록 그를 요구했다가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휘를 고르는 문제인데 막연히 해석으로 보면 답이 잘 안 나올 때는 문장 구조, 이 동사가 원래 어떻게 쓰는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답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수동으로 나온 경우는 능동으로 돌려놓고 보면 훨씬 더 해석이 정확하게 되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한번 나왔던 예제 중에서 자동사, 타동사, emerge, 그 다음에 reveal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석이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힌트가 하나 될 수 있고요. 자, 오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사 수일차고 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 꼭꼭 머릿속에 넣고 잠겨 버리시고요. 절대 나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시제예요. 시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